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모의 컨텐츠는 오랜만에 GT5에서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나무산드레스.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D클래스 랩소디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4만 달러에다가 이동수단 지원은 좋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10인차처럼 생겼지만 노란색으로 900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D클래스 랩소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상당히 클래식하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딱 두 개만 달려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릴로 되어있고,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얘가 스포츠성도 있으면서 레저도 즐길 수 있고, 뭐 그런 용도로 타는 걸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뒷자리가 있긴 하네요. 물론 타진 못하지만 휠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포인트,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일램프가 일자로 쭉 그어져 있는데 두 줄이에요. 내부는 그냥 GTA5 특유의 올드카 버전, 다른 거 없어요. 배기음은 그냥 시민차 정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딸깍. 그렇지. 와, 앞쪽 엔진 뭐죠 이거? 차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엔진이 엄청나게 큰 걸 달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트렁크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뭔가 디자인이 이쁜 것 같은데 내부 공간은 넓지 않지만. 다음에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륜 구동.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저 스타트 진짜 느리죠. 시민차한테 뭘 바랬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14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아랍 드리프트. 안되네. 제가 고속도로를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계기판이 어딨니? 100마일 돌파 굿.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많은 기대는 안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른쪽 나이샷. 자체가 컴팩트 하다보니까 무리없이 잘 돌아가요. 오른쪽 나이샷. 잘 돌아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바꿔줄게요. 엔진 풀어.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듀얼 샷건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는 플레어 아치 달아줄게요. 다음에 후드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는 싱글 흡입구 벌레잡이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가솔린 그린 달아줄게요. 다음에 스포일러도 달 수가 있군요.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튜너 휠 중에서 골라주겠습니다. 더비드 달아줄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러고 볼까, 여러분들, 얘한테 슈퍼차저가 왜 달려있는 거죠?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지만. 스타트! 아, 윌리는 안 돼요.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드리프트 한번 맡겨볼게요. 드리프트! 뭔가 좀 두부차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거는 색깔이 흰색이라 그런 건가?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요, 드리프트가 잘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드리프트에 진입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중간부터 갑자기 드리프트가 안 돼요. 마찰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BF 클럽, D클래스 랩소디, 그로티 브리오소 RA, 캐런 썰튼 클래식, 바피드 레티뉴. 출발! 출발! 자, 가자! 제가 꼴찌예요. 이거는 뭐 예상하고 있었고요. 1등은 저 파란색 차, 저거 뭐지? 아니, 문짝을 왜 열고 그래요? 제가 꼴찌고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8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80마일이 분명히 느린 속도는 아니지만 느린 속도 맞아요. 많은 차이가 나면서 꼴찌 확정.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다른 맵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조 랩소디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누가 두부 배드를 잘하는지. 3, 2, 1, 스타트! 스타트! 아, 출발 스타트가 많이 느려. 하지만 여기서 드리프트, 관성 드리프트. 비 오니까 뭔가 좀 드리프트가 되긴 하네요. 나오세요! 몸통 박치기. 여기서 드리프트. 나 정신 차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링 조작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너무 확확 돌아가요. 나 이게 정말 뭐하는 거야 이게. 리타이어. 1등 루이지님. BF 클럽 저게 1등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진짜 너무 처참했어요. 제가 스포츠카로 저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나오세요. 건드리지 마 나를. 드리프트. 아, 그렇지, 이거지. 아까 전에 그 차는 핸들링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나이샷! 아유, 왜 다 날아다니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차만 바꾸니까 벌써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차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제 손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3등으로 꼬린. 오케이! 그렇지! 여러분들,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트레버 공항까지 가볼게요. 기술 전부 다 가능. 스타트! 아, 나 정말 느리구만 이거.
저 스타트 제가 제일 느렸고요. 어차피 늦은 김에 레스터한테 연락해가지고 별 좀 떼고 갈게요. 랠리카니까 여러분들이 도로로 가셔도 되고 오프로드 타도 되고 편한 데로 가세요. 저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더 빠를 거예요. 직진 코스. 아, 나 왜 돌아가 버리니? 왠지 꼴찌할 것 같지만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게요. 1등은 이님. 다음에 여기. 아, 나 정말 핸들링 1인칭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3등은 기랄님, 2등은 초코님. 지금 4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4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D클래스 랩소디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로 독특하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